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43일차 7주차 아침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고구마 100g, 아몬드 5알 이렇게 먹을게요. 자, 오늘 볼일을 보러 가야 돼서 최대한 간단히 먹고 갈게요. 여기 다지 삼형제도 하나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안녕. 아, 너 다지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43일차 점심 밑반찬 밥 150g 두부봉. 두부봉이 뭐냐면은 마트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두부로 봉을 만든 건가 봐요. 칼로리는 180g에 180칼로리거든요. 한 개. 그러니까 총 한 개가 180칼로리예요. 이걸 제가 반반 구웠으니까 이게 한 180칼로리 되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잘 보시면은 치즈가 안에 박혀 있어요. 보이시나?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맛이구나. 한번 해물도 먹고 설명해 드릴게요. 해물 맛. 맛이 옛날 소세지 30%, 어묵 70% 섞인 맛. 그 맛이에요. 가끔 먹을만한데 저는 차라리 두부를 사서 부쳐 먹을 것 같은데. 그냥저냥 먹을만하다.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머스타드 올려서 머스타드 찍어먹으니까 맛있네요 확실히.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43일차 저녁 연어 스테이크 한번 해먹어볼게요. 연어 다 구워왔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위에는 파채고요. 이걸 레몬액, 레몬즙 뿌려가지고 먹을게요. 이거 좀 뿌릴까요? 뿌려서. 잘 먹겠습니다. 너네도 잘 먹어. 일단 고추. 이거 먹어. 연어 스테이크. 두 번째로 먹는 거예요, 태어나서. 연어에다가 파채 싸가지고. 와, 대박. 연어 스테이크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잘 익었다. 괜찮다. 이거는 팽이버섯에 스리라차 소스 같이 볶은 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공원 한 바퀴 걷고 좀 쉬다가 오늘 두 번째 운동 자전거 한 50분 정도 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갈치구이, 밑반찬, 고추, 양파, 밥 150g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는 베네수엘라 갈치예요. 아, 근데 제주산이랑 확실히 살부터가 차이 나네요. 얘는 좀 빈약한데 살이. 오, 맛있긴 하나. 그래도 양파, 새우. 왜 이렇게 갈치 맛있지?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가씨가.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엄청 통통했던 주인공이 자기가 살을 예쁘게 빼고 나서 자기가 다시 뚱뚱한 과거로 돌아가는 악몽이나 착각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끔씩은 아, 나 지금 날씬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식당 지나가거나 맛있는 냄새가 나면은 아, 저기 들어가서 먹자. 어차피 살도 안 쪘으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정신 차려라. 너가 지금 입에 뭘 넣을 때냐? 아,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 벌써 공원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과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말하는 게 익숙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도 진짜 한 장면 찍는데 여러 한 10번은 껐다 켰다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 집 가서 좀 쉬고 자전거 탈게요. 감사해요. 와, 여러분들, 치킨이 월요일이랑 목요일마다 10,000원씩 행사한다는데요? 와, 진짜 먹고 싶다. 미쳤다. 아, 이걸 먹어마로 10,000원이면은 이왕 먹는 게 남는 거 아닌가요? 아, 먹을까요 말까요? 아,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45일차 첫 번째 운동 자전거 50분 탈게요. 맨날 자전거를 늦게 타니까 너무 피곤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세중님이 남겨주신 한번 피드백 받아볼게요. 등받이에서 등 빼고 의자 앞으로 좀 더 당겨주시고, 의자는 제가 당기면 허리가 아파서 그냥 의자는 이 상태로 하고 무릎을 좀 모아주세요. 무릎을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줄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끊기지 않고 한번 몇 번까지 하나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좋아요를 눌러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 3개! 아, 3개 맞추신 분 계신가요? 아, 여러분들 3개밖에 못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쉬우니까. 과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또 3개! 아, 여러분들 그냥 공원이나 한 바퀴 더 걸을게요. 띵!
빙빙 돌아가는 전기통 닭구이 빙빙 돌아가는 양꼬치 구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저녁밥은 다이어트 도시락 국내꺼 평양비엔나 곤약 단호박밥, 이거랑 옆에 닭가슴살은 아임닭 스팀 불닭맛. 제가 태어나서 불닭을 한 진짜 세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불닭맛 이거 평가는 못하겠고 맛있다 맛없다로만 한번 해볼게요. 도시락은 280칼로리, 닭가슴살은 130칼로리, 이렇게 합쳐서 410칼로리. 와우, 410칼로리에 이거 양배추 샐러드 단무지 이렇게 먹어볼게요. 단무지는 100g에 40칼로리 정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가끔 새콤 달콤한 거 땡길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은 그 냉동 볶음밥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그 냄새를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뭔가 제 입맛은 아니네요. 네, 다음 거 먹어보겠습니다. 평양비엔나. 진짜 국내가 소세지는 확실히 다 맛있다. 소스 찍어 먹을게요. 소스. 이거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다음은 하얀 비엔나. 소스가 왜 이렇게 맛있지? 머스타드 소스인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개인적인 입맛으로 여기 이게 한 100점? 이거는. 네, 다음 불닭 먹어볼게요. 아임닭 불닭 스팀 닭가슴살. 약간 매콤한 냄새 나긴 해요. 근데 불닭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근데 아임닭 게 다 맛있네요. 매콤하고 닭 냄새 안 나고 닭가슴살 그렇게 뻑뻑하지도 않고. 아, 맛있다. 뭔가 이거는 닭갈비 맛도 나는데요. 합격. 소세지만 합격.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곤약 떡볶이, 곤약 순대, 삼사채 당면화 시켜가지고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구성품은 떡이랑 이거 소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좀 첨가해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잠시 후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리 다 해왔습니다. 삼사채 당면화 시킨 거에 국물 떡볶이 넣었고요, 곤약 순대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 또 삶은 계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삶은 계란 단무지. 일단은 칼로리를 말씀드리자면은 곤약 순대 225칼로리. 오, 괜찮다. 칼로리 낮아 일단. 그리고 곤약 떡볶이 이거는 100g에 292칼로리인데 그냥 300칼로리로 칠게요. 그 두 개 합쳐서 칼로리가 520칼로리. 근데 이게 100g이 다 아니고 저기 안에 또 있거든요. 이게 한 반 담아온 것 같아요. 이거 천사채를 당면화 시켜서 넣으니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떠먹을 정도로 많진 않았어요. 참고하시고 야채 같은 거는 제가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딱 천사채 당면화 시킨 거 넣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색깔 보니까 일단은 냄새 일단 진짜 분식집 앞에 그 떡볶이 있잖아요. 그 냄새 나요. 냄새 합격! 일단 먹기 전에 빅토리아 한미. 자, 먹어볼게요. 떡볶이 먼저. 곤약떡이라는데 저 곤약떡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냄새가 나나? 아무 냄새 안 나요. 오! 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곤약 냄새 전혀 안 나고 떡도 쫄깃쫄깃해요. 더. 왜 그러지? 맛있다! 내가 막입이라 그런가?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진짜 다이어트 음식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내시지? 이번에 천사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당면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와, 저 이것도 대박이다. 이거 칼로리 해봤자 6칼로리 될 거 아니야. 100g에 6칼로리니까 많이 초조반 10칼로리? 와, 진짜 대박이다. 아, 다이어트 너무 쉬운데? 아, 죄송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솔직히 천사채 약간 뿌른 당면 맛은 나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양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푹 뭐라 해야 되지? 양념 맛이 나진 않아요. 양념이 좀만 많았으면, 아니면 고추장 한 숟갈만 더 넣으면, 아, 진짜 맛있었을 텐데. 그건 욕심이죠. 아, 그래도 다이어트 중에 이거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행복하거든요 지금. 대박 대박. 진짜 쫄깃쫄깃해. 쫀득 쫀득 합격. 다음은 닭가슴살 순대. 이건 약간 갈색? 보라색빛? 껍질이 보라색 빛이 도는데 보이시나? 이것도 맛있네. 와,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거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쫄깃쫄깃하네. 솔직히 그렇게 순대 맛은 나진 않거든요. 근데 맛있어. 이거 또 먹고 싶어. 그 정도? 그 순대국밥집 가면 수제순대 있잖아요. 막 카레 순대도 나오고 막 순대 여러 개 섞어서 그 순대 중 하나가 맛이 나요. 너 맛있다 야, 인정한다. 아, 진짜 천사채가 대박이다. 살아있네. 아, 진짜 맛있다. 행복하다. 오랜만에 자극적인 음식 먹어서 그런 거 진짜 행복하네. 자극적인데 어떻게 칼로리가 이렇게 낮지? 와, 대박이다. 또 계란도 빠지면 섭하죠. 튀김까지 있으면 딱 튀김은 욕심이고. 아, 국물 있으면 이렇게 딱 비벼서 먹으면 인정? 야채랑 천사채 같이 넣어서.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운동, 오늘 자전거 1시간 탈게요. 자전거 타고 나서 좀 이따 공원 한 바퀴 또 걷고 올게요. 낮 시간에 운동을 다 끝내버리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밤에 하니까 아 하기 귀찮다 그런 마음이 더 클 텐데, 요즘은 낮에 하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낮에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 양배추 샐러드. 잠깐만 안돼. 야야 뭐야 진짜. 양배추 샐러드,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 먹어볼게요. 소세지부터. 아 오늘 잘 돌려졌다. 이게 가끔씩 오래 돌리면 터지고 그러잖아요. 뽀드득.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땀복 입고 줌바 댄스 한번 쳐볼 건데, 지금 여기 대설특보가 내려서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아 지금 추워 죽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추고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48일차 저녁, 고구마 50g, 닭가슴살 200g, 아몬드와를 이렇게 먹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가 됐겠죠. 제가 옛날에는 이 스파이시 맛 혼재 내꺼 이거를 자주 먹었잖아요. 요즘은 갈비 맛 이게 맛있더라고요. 물론 단백질 흡수량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제 몸엔. 그래서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보통 이거 훈제 50g 아니면 갈비만 100g 이렇게 150g 먹을 때도 있고, 한봉 한봉 먹을 때도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생파채에다가 사람 좋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양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자전거 1시간 타볼게요. 이것만 먹어. 이거 뭐야. 오늘 날짜는 12월 19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7주차가 다 끝났네요. 몸이랑 몸무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살이 안 빠져있을 것 같은데. 과연 바로 몸무게 재볼게요. 아 제발. 잠깐만. 아 이것 좀 벗고. 이것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있어. 주머니 무겁지? 제발. 아 뭐 벗으니까 더 쪘다 씨. 오늘 몸무게는 119.8. 여러분들 1kg밖에 못 뺐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다행이다. 아 그래도 잘하고 있다. 다행이다. 이거 업로드 날짜가 아마 크리스마스 날 될 것 같거든요. 늦으면은 그 다음날이나.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도둑같니 이러고 있으니까 존도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